안녕하세요. 랩미닥터 김용민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다이어트 팁, 술과 다이어트의 관계입니다. 이 술은 먹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다이어트에는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. 술이냐 체중이냐, 이게 항상 저희에게 과제죠, 과제.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. 술을 먹으면은 고칼로리 음식이 너무 잘 땡겨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술을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갔다 쭉 떨어져요. 쭉 떨어지면 또 배고파. 또 먹어. 또 더한 문제는 뭐냐면 뇌만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배부름 또한 술이 그걸 같이 마비시켜. 그러다 보니까 이 식욕 중추가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죠. 그냥 오, 얼굴 때 이만해지고 막. 사실 또 술 먹으면 또 큰 문제가 있어요. 다음날이죠. 우리 흔히 해장한다 그러잖아요. 해장하는 음식들 또한 대부분 고열량입니다. 나트륨도 많죠. 칼로리도 높죠. 그리고 어제 먹은 술 때문에 오늘 혈당이 더 심각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 평상시에는 땡기지 않았던 정크푸드들이 엄청 땡기게 돼요. 고스란히 그대로 다 살이 돼버리고 맙니다. 특히 뱃살로 가는 거죠.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술을 멀리 하십시오. 아, 근데도 술을 멀리 하기 힘들다.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드시지 마시고 술 한 컵, 생수 한 컵, 술 한 컵, 생수 한 컵 이렇게 먹는 거죠. 그러면 포만감도 오히려 유지가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술이 물 같지만 술 먹으면 원래 수분이 부족해져요. 이거는 이 바닷물을 마시면은 더 갈증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술을 먹으면 수분을 더 오히려 더 말리게 되고, 그래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. 첫 번째로는. 그리고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니라 안주 대신에 수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안주를 안 먹게 되는 거죠. 물을 마신다. 이걸 꼭 명심하시고 회식 자리에 참가하시도록 해주세요. 이상입니다.